안녕하세요. 32강의 3번 테스트 전의 문제로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제약과 상용약, 조제약이라는 얘기는 약국에서 이제 조제하는 거고 상용약이라는 게 일반 약을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약에 대한 규제 사항을 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치료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보조제들은 예외라 하는 것은 이런 규제 사항에 이제 예외라 하는 거예요. 그 예외로 특정 규정 없이 이제 신뢰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법적 문제가 두려워서 이런 것들을 권유는 안 한다, 하기를 좀 꺼려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도 많은 이제 이런 그 약품들의 대체품들이 있어서 그 자신들과 전혀 그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죠. 순서 문제니까 순서는 그냥 무시하고, 뭐 프리스크립션은 오버 더 카운터 드럭. 오버 더 카운터라는 게 그냥 그 가게 같은 데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왜 조제하지 않고 조제약과 이런 약들이 subject to 겪는다 하는 거고, subject strict control by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래서 이제 뭐 식약청이죠. 식약청에 의한 강력한 통제를 겪게 됩니다. 무엇을 포함해서 including the regul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과정에 대한 규제라든가 specific requirement for the demonstration of safety and efficacy, 안정성이나 효능에 대한, 여기서 그냥 설명으로 봐도 됩니다. 설명에 대한 이제 필요사항 기재라든가 뭐 증명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SLS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SLS defined, well defined limit on advertising and labeling claim. 이제 광고나 혹은 이제 그 라벨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잘 정의되어진 한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거 분명히 뭐야 그냥 단순한 영양제인데 이게 뭐 영양제에 불과한데 뭐 피부 뭐가 탱탱해지네 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붙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such control provide assurance to consumer and healthcare professional abo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product.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한 이 통제가 제공해 주죠. 확신을 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다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건강 관련한 전문가들한테, 무엇에 관해서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contribute to the acceptance as 뭐 하는데 도움을 주면 기여한다 하는 거죠. 예, 그러한 통제가 예, 도움을 주고 기여합니다. 무엇에? 그 약들에 대한 그 이제 수용이죠. 뭐로써 수용을 그 약을 이렇게 내 수용하냐면은 합법적인 이제 치료제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 의미로 이제 봐지고요. The exemption of dietary supplement. 그러니까는 이 이제 그 다이어트용 보조제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그러니까 먹거리의 보조제. 그러니까 영양제 정도로 보면 돼. 이런 것들. From this specific regulatory control. Regulatory control에서 이러한 통제적인, 특정한 통제적인, 이런 특정 통제적인, 규제적인죠. 규제적인 통제로부터 면제입니다. 이제 그 영양제 같은 것에 쓸 면제하는 것이 may impact your consideration as legitimate.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고려사항이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약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돼 있는데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이게 법적으로 이 한계가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If a healthcare professional feels that 그 건강 이제 그 관련 전문가가 느낀다면 대대하라고 The quality of dietary supplement product is lacking.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제 다이어트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if they consider, 그들이 또 이제 생각한다면은, 여긴다면은, 고려한다면은 dietary supplement가, 이 영양보조제가 out of the scope of prevailing medical과 pharmacy practice, 그러니까 의료계나 이제 제약회사의 관행입니다. 관행. 널리 퍼져 있는 이 관행의 영역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은, 그 우리 관행에서는 이건 좀 그 좀 벗어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Physician and pharmacist will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recommending this product to your patient for fear of legal action.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나 약사나 이제 그냥 의사나 약사들이 좀 그 낮은 수준의 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없는데 추천 자신 있게 못 하겠는데 이런 약품들을 그 우리 환자들한테 의사다가 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Physician and pharmacist cannot, however. 그렇지만 이 이제 그 의사나 이 그 이제 그 이 약사들은 그렇지만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separate 이렇게 되는 거죠.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From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 이 영양 보조제의 사용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With more than 29,000 dietary supplement on the market, 시장에 29,000개나 되는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는 상태에서 consumer have broad access to 엄청나게 이제 그 소비자가 접근권을 가지고 있고요. And are using this, 그리고 또한 사용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to and are using 이게 떨어져서 이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접근권도 가지고 있고 사용도 하고 있다 이 제품들을. In fact, 사실상 A survey of consumer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has suggested 암시해준다, 나타내준다 보면 되고요. Approximately 42% of American consumer 미국 소비자들의 42% 정도가 대략이니까 were us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보조적이거나 혹은 이제 대체 이제 치료 방법을 이용하더라 하는 거죠. 합법적인 이제 그 규제의 틀을 벗어나 있는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With 24% of consumer using with 여기서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되는 거고 24%의 소비자들이 식물에 기반한 이제 그 영양 보조제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 이제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뒤에서는 그 테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